이거를 여기에 딱 꽂으면 네, 자리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. 그 토크 방송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펜은 좀 조용하게 쓸 거고요. 여기 고급으로 들어간 거죠. CPU 컨피규레이션. 여기서요. 제가 여기 SVM 모드만 원래 기본이 비활성화였는데 제가 그 활성화 enabled로 그 설정을 해놨어요. 여기는 원래 그대로 있었고요. 그리고 코어 레벨링 모드 이거는 그냥 놔둘게요. SMT 자동 이거 하나만 건드렸어요. 이거 처음에 비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이게 CPU 가상화 인텔에서는 VT인데 AMD에서는 그 SVM 모드로 여기가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. 여기 SVM 이거 설정이 돼 있는데 이것만 제가 활성화를 시켜놨어요. 이것만 활성화를 시킨 이유가 사실 이제 그 녹스 플레이어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녹스 플레이어가 이거 SVM을 비활성화 시키면 코어를 한 개밖에 활용을 못해요. 근데 이걸 활성화 시키면 코어를 최대 4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. 어쨌든 아 어차피 이게 밴믹스는 CPU를 그렇게 많이 못 써먹는 거구나. 이게 그 어도비 프리미어다 뭐 약간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분짜리 영상 인코딩이긴 한데 예전보다는 빨라요. 셋, 둘, 하나. 조심해. 난리야 소주? 셋, 둘, 하나. 아니야. 아, 이렇게 된 거구나. 원래 이렇게. 아, 이렇게 나는 망하는 줄 알았어.
오, 버섯 큰 거 있다. 기준으로 2020년 3월 27일이거든요. 근데 3월 28일부로 이제 영화관들이 상영 시간을 대폭 축소를 한다고 해가지고, 그리고 이 1917 영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울 기준으로는 3월까지밖에 안 해요. 거의 4월에 연장 상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은 내일부터 이게 영화 상영 시간이 대폭 축소된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어쩔 수가 없이 마스크 하고 나왔고요.
거를 바로 여기다 부을게요. 우와, 확 땡겼어. 저 사진에서는 피자 빵 안에 떡볶이가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게 뚜껑처럼 덮여. 잠깐만. 간단한 찍어놓고 할까? 빵 색깔이 너무 맛있어. 엄청 맛있어. 이게 동상에 거꾸로 적어져 있는데? 거꾸로 세워, 이 거꾸로 세워 있잖아. 이렇게 세운 이가 있다네. 네, 이 동네는 이제 삼성동 저쪽 방향이 아마
박근혜 씨가 예전에 살던 집일 거예요. 지금은 내곡동이 이사 갔지만. 그리고 네, 오늘 제가 찾아오는 곳은 예, 이 대균쌤의 학원을 오늘 구경 오는 방송을 할 거예요. 이따 방송 켤 거니까. 아, 안녕하세요. 네. 방송 중? 아니요, 지금은 녹화예요. 방송은 녹화? 네. 방금. 아, 여기서 방송하시는구나. 네, 근데 제가 네. 두 개예요. 네. 혹시나 해서 지금 어차피 그 대균쌤 학원이 삼성중앙역이라 제가 어차피 그 급행탈과 봉은사역까지 걸어왔거든요. 근데 봉은사역까지 걸어왔는데 그 근데 여기도 지금 아니나 다를까 현재 심각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생활방역 체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영업시간이 그 안에 상가 영업시간이 21시로 그 단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그 통로 출입은 가능한데 자정부터는 아예 첫차 시간대까지는 그 통로도 폐쇄한다고 하더라고요. 뭐 어쨌든 뭐 좀 근데 아직 여기는 분위기가 많이 그거네요. 뭐 어쨌든 저는 오늘 대균쌤한테 식사 맛있게 얻어먹었고 사실 그 마이크를 사실 이번에 제가 안 써본 거잖아요. 제가 안 써본 그 마이크를 그 드라이버 그 드라이버에서 조금 어쨌든 그 드라이버만 저도 좀 그 문제를 좀 제가 좀 어떻게 해결했었으면 뭐 절대공감님까지 안 가고 아마 제 손에서 끝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어쨌든 그거는 제가 마이크를 안 써본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 대균쌤 방송에 한번 제가 그 출연할 그 기회가 생겼으니 그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이제 대균쌤하고 한번 일정을 한번 천천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어요. 일단 이 교재 받은 거는 제가 당분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. 근데 이 마스크는 되게 김서림이 너무 심한데? 형 뭐 얘기 꺼내도 돼. 그러게요. 부끄러워하신다고. 이거 정말 저걸 아니에요. 소리는 끄면 되는데. 왜? 왜 이거 안 끄면 되는 거야?
그냥 찍고 있는 거예요. 여기만 나와요. 너무 거품 아니에요? 그렇게 너무 거품 많은 거 아니에요? 저 잘 따라하는데. 뭡니까? 근데 얘는 원래 딱 한 잔 넣었는데 얘는 한 잔이 안 아 맞네. 여기 조금 더 많아요. 아. 이게 참 예쁘다. 역시 손이 하나 더 있어야 돼. 이거 이렇게 찍으려면 좀 기울였어야 됐는데. 감사합니다. 자리 먹어봅니다. 맛있겠다. 대박. 대박. 거기 다음에 봤는데.